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1번, 4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creating 창조 과정. 자, seem to be, seem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in 듯 하다. 자, 뭐인 듯 하냐면 natural, 자연적인 듯 같다. to 누구에게? 우리의 종에게. 자, involving, 자, 하면, involving 한 대상은 누구냐면은, 여기서 슈가 해서 우리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종들이 하면서, 분사구조 능동이죠. 연료하면서. 자, spontaneous impulse. 자발적인 충동. 뭐 즉각적인 충동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즉각적인 충동으로서 예술 활동을. 자, 만약 not an actual lead. 자, if 아시네요. 자, if not은 해서 해석 의역했는데 뭐 어느 정도로 해석하면 even if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비록 actual 실제적. 자, 실제적인 필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뜻이에요. 비록. 자, 그 다음 making marks comes so easily. 자, making marks 창조의 표시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창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표시들은 comes. 자, so that으로 썼네요. 자, 너무나 자, easily 쉽게 와서 impact 사실상 to 어디에 infant 신생아 혹은 영유아 아장아장 걷는 애들 토들러 그래요. 너무나 쉽게 얘들에게 창조의 표시가 와서 뭐 발견되어서. 자, we were not이에요. Not terribly surprised. 굉장히. 그래서 끔찍하긴 좀 이상하니까 우리가 끔찍하게 놀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 to learn에서 그래서 앞에 나오는 surprised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이죠. 혹은 뭐 부사의 감정 이후의 부사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배워서 놀라는 게 아니야. 자, from anthropologist는 인류학자. 인류학자가 있어요. 인류학자죠. 자, 인류학자. 자, like 데스몬드 모리스 같은 인류학자가. 자, that our closest animal relatives.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물 친척. 친척인데, 자, apes는 유인원. 혹은 침팬치들이. 자, 또한, 자, love to. 사랑하는데 to draw 그리는 것을. 그 다음 또 to 생략구조죠. 자, 동사원형에 1번. 자, 그 다음 to 동사원형에 2번 썼습니다. 자, 그림 그리는 것을. 자, sometimes enough to postpone. 자, 가끔씩은 충분히. 자, 충분한데 뭐할 만큼 충분한 to postpone. 또 앞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하는데 자, 부사용법이에요. 자, 부서 postpone은 연기.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걸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몰입해갖고. 자, 그래서 좀 길게 썼는데 뭐 좀 그걸 의역해 주자면은, 자, 아이들이 창조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 인류학자가 보여주는 유인원이 하는 예술 활동은 그닥 놀랄 일이 아니다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일단 넘어가서. 자, 하면 이 유인원들이 연기하는데 음식 먹는 것을 음식을. 자, while engage, while 분사구조죠. 자, while they are 생략구조에서 사실상. 자, 이 유인원들이, 자, engage, 연류. 자, 연류하는 동안. 자, in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죠. 창의 활동을 하는데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만든단 말이에요. 자, those that have learned sign language까지. 자, those는 동물들, 유인원들 말이에요. 자, that have learned, 배워왔던 sign language는 수화. 자, 수화를 배워왔던 동물들은, 자, 입은 삽입절이고 심지어 네임 동사예요. 이름을 짓는데 그들의 scribble 에서는 낙서. 자, 낙서. 자, 낙서로 그린 그림을 말해요. 자, just like toddler 하면은 갓난쟁이. 뭐 영유아죠. 영유아 같죠. 갓난쟁이들처럼.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가 그림을 막 휘갈겨서 그려놓고 오오오오 솜씨 발짓하면서 이거 그림을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름을 지은 건 아이들도 아직까지 우리가 대화를 하지 못할 때 응응응 하면서 몸짓으로 표현을 하듯이 유인원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수화를 배운 애들이. 자, 너는 once 삽입절이고요. 한 번은 had 가졌는데 좋은 fortune 행운. 자, 행운이 있었는데 어떤 to accompany 하는 형용사법이죠. 그래서 accompany는 동반 할 수 있는. 자, 예술 치료가
자, 치료가인 데이비드 헨리를 자, on 여행이죠. on a visit 방문인데 to Lincoln Park Zoo 시카고에 있는 동물원에 자, 그 다음 앞에 나오는 장소의 부사 뒤에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오는 장소의 부사 외우를 주의하시고요. 자, 그곳에서 he는 데이비드죠. 자, 데이비드는 had begun 이전에 대각어 시작했는데 been going 가는 것을 시작했어. 자, for weekly 뭐뭐를 위해서요. 여기서는 그러면 주말에 예술 세션 여기서는 세션은 수업이라고 역하겠습니다. 추워 발음이 되게 안 좋아요. 자, 수업을 자 위드 동물과 함께하는 동물 수업을 예전부터 가고 있었단 말이죠. 자, though 비록 그의 침팬은 침팬지예요. 침팬지 친구가 자 made 만들었지만 it 감옥적어죠. 자,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었지만 that 진목적어요. 자, 그녀가 didn't feel like 자 feel like ing 썼네요. 뭐 좀 뒤에 가서 볼게요. 자, feel like ing 자 feel like 뒤에 자 ing 그럼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다고 그날 그럼 그날 침팬지는 그림 못 봤어요. 일치불일치 문제로 만들면 침팬지 그림을 봤다 아니에요 B 틀렸어요. 자, 난 did 강조용법이죠. 그래서 강조용법으로 정말로의 뜻이요. 자, 정말로 get to watch get to는 뭐 have to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나는 봐야만 했다. 자, 엄마 코끼리와 아이 코끼리가 side by side 페인팅하는 것을 자 페인팅하는 그림 그리는데 나란히 나란히 에이 안 들어간다 나란히 그리는 것을 자 프로시즈는 붓이죠 붓이 held 과거분사죠 자 붓은 쥐어지는 거죠 트렁크는 코 코끼리 코예요 여기서는 자 보스 AMB죠 보스 리드믹 스윙 컬러스 백 앤 포스 보스는 그냥 AMB를 안 썼네요 두 코끼리 다 라고요. 코끼리 다 리듬 있게 자 흔들면서 리듬 있게죠. 리듬 있게 흔들면서 색깔들을 백앤폴스는 앞에서 뒤로 호 앞에서 뒤로라니까 앞에서 뒤로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 나는 had further는 five 비교구죠. 더 많은 자 즐거움을 가졌는데 of 또 전치사 ing observing 하는 관찰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어 자 고릴라인데 named 준이 준이라는 이름이라고 불리는 pp 고릴라가 만드는 것을 크레용으로 된 그림을 자 여기서 드로잉은 which 썼죠 관계대명사 계속적법 and it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해석은 그 그림을 나는 treasure 소중히 보물처럼 느낀단 말이죠. 몇 개는데 자, as는 로서겠죠. 자, memento 기념물 자, 메모리가 기억이듯이 memento는 기념물로서 of visit 방문에 그날 코끼리 코끼리 아니라 고릴라 그림 갖고 왔고 와 이거 볼 때마다 기억난단 말이에요 지금 자, 주는 고릴라였어 고릴라의 그림 itself 자체는 자, was unremarkable 놀랍지 않았다 야, 뭐 뛰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몰랐지가 아니고 놀랍지 놀랄만 하지 않았다 자 like 뭐와 같이죠 아이들의 scribble 낙서와 같이 그러니까 뭐 위대한 예술작품은 아니고요 대충 휘갈겨 쓴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나 뭐 뒤에는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이 그림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자, watching her concentrate on the activity for full 5 minutes in large cage of full of noise playing 아유, 드럽게 길게 썼어요. 여튼 동명사가 주어져. 단순히 꺼워져요. 자, 보는데 고릴라가 concentrate, 집중하는 것을 보는 것을 on the activity, 활동 자,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기간의 전치사에서 동안이죠 자, full 완벽하게 5분 동안 자, in 어디에서 커다란 둥지에서 자, full of 어떤 둥지냐면은 시끄러운 자, 시끄럽게 놀고 있는 apes 유년들 사이에 엄청 북적북적 거리는데도 5분 동안 집중을 한 것은 was astonishing 놀라웠다 자 아유 놀라웠다니까 자, 그 다음, although, 비록. 자, I have often seen. 자, 나는 종종 봐왔지만, 현재 완료의 경험의 용법이죠. 여기서는 open이 들어갔으니까. 자, 사람들이, 자, similarly observe. 유사하게
Observer들은 빠져있는 그것을 본 적은 있지만 그림에 나는 feel like 뭐뭐처럼 느껴졌다죠. 그래서 대생략권이죠. 그러면 I feel like 그냥 feel like 뭐뭐처럼 느껴졌다고 하면 되겠네요. 자, 난 느꼈는데 I was witnessing 내가 목격 내가 목격하는 진짜 왜 이래 지금 내가 목격하는 것처럼 보였어. 자, first hand는 직접적인. 자, primal은 원초적인 기쁨을 느끼는 듯 같았는데, 자, in creative process는 창의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고릴라나 뭐 다른 애들이 그리는 걸 보면서 와, 원초적으로 직접 내 눈으로 보면서 기쁨을 느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뭐 소재는 쉽고 주요 해석도 쉽고 답도 쉽고 다 쉬워요 얘는. 그래서 윗글의 제목은 자, creating 창조란 것은 equally란 게 중요하죠. 동등하게 natural 자연적인데 to 우리의 동물 친척이란 말은 친구들 이런 뜻이고. 자, 그래서 빈칸은 아까는 deep engagement 하는 데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칸이 빈칸을 내가 빼고 왔네요. 자, 빈칸이 자,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슝. 어떻게 쓰면 pleasure of 여기요 맞나요? 자, 여기 자, 기쁨인데 deep engagement 아주 깊은 engagement는 연휴에 또 안 들어가네. 연휴에 자, in creative process 그러니까 얘들 5분 동안 빠져갖고 다른 애들이 시끄럽게 해도 신경 안 쓰고 계속했다는 게 deep engagement라는 단어를 불러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윗글의 소재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뭐다? 창의 활동에 몰입할 수 있다 라는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처럼 창조 활동에 몰입되는 동물들.